안녕, 꿈드림이에요. 이번 달에 소개해드릴 보드게임은 어서옵쇼 꼬치의 달인이에요.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꼬치를 만드는 최고의 요리사는 누가 될까요? 꼬치의 달인 지금부터 소개해드릴게요. 꼬치의 달인은 6세 이상, 2인에서 4인까지 함께할 수 있어요. 한 게임당 15분 정도 소요됩니다. 게임의 목표는 레스토랑에서 밀려드는 손님들을 모두 만족시키는 요리사가 되는 것입니다. 주문 카드를 보고 다른 사람보다 먼저 꼬치를 완성하세요. 가장 먼저 꼬치를 완성한 사람이 주문을 달성하고 매출을 얻어요. 영업 종료 카드가 나올 때까지 게임을 진행한 뒤 가장 높은 매출을 기록한 사람이 승리합니다. 그럼 같이 구성품을 살펴볼게요. 주문 카드 27장, 어서옵쇼 카드 2장, 영업 종료 카드 1장으로 총 30장의 카드가 있습니다. 재료는 피망, 새우, 토마토, 스테이크 각 4개씩 총 16개가 들어있고요. 토핑은 베이컨과 치즈가 각 4개씩 들어있어요. 그리고 접시 1개, 막대 4개까지 게임 구성품들을 소개해드렸어요. 그럼 게임을 세팅해볼게요. 우선 접시는 테이블 중앙에 놓습니다. 영업 종료 카드를 제외한 나머지 카드를 모두 잘 섞어 접시 옆에 뒷면으로 쌓아둡니다. 카드 더미에서 5장을 뽑고 거기에 영업 종료 카드를 넣어 잘 섞은 뒤이 카드들을 카드 더미 가장 아래로 넣습니다. 모든 사람은 종류별로 재료 4개, 토핑 2개, 막대 1개를 가져와 자기 앞에 놓습니다. 남은 구성물이 있다면 이번 게임에서는 사용하지 않으니까 상자에 놓아주세요. 자, 이제 영업을 시작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모두 함께 오픈하러 가볼까요? 게임 방법을 설명해 드릴게요. 꼬치의 달인은 매 라운드 모든 사람이 동시에 진행합니다. 순서는 가장 최근에 꼬치구이를 먹은 사람이 시작 플레이어가 되어 카드 더미 맨 위에 카드 한 장을 앞면으로 펼칩니다. 모든 사람은 주문 카드를 확인하고 자신의 재료를 이용하여 재빨리 주문 카드와 똑같은 꼬치를 만듭니다. 꼬치를 다 만들면 맛있게 드세요 라는 말과 함께 접시에 완성된 꼬치를 올립니다. 가장 먼저 누군가 꼬치를 접시에 올리면 모든 사람은 꼬치 만들기를 멈추고 접시에 올라간 꼬치가 주문 카드와 똑같은지 확인합니다. 꼬치를 정확하게 만들었다면 꼬치를 올린 사람이 주문 카드를 가져가 자기 앞에 앞면으로 놓습니다. 이미 주문 카드를 갖고 있다면 마지막으로 얻은 주문 카드만 보이도록 한 더미로 쌓아둡니다. 그리고 각 재료는 위아래 구분이 없기 때문에 막대의 어느 방향으로 끼워도 됩니다. 주문 카드 또한 위아래 구분이 없기 때문에 어느 방향으로 만들어도 됩니다. 간혹 막대에 꽂힌 재료가 왼쪽이나 오른쪽으로 돌아가서 주문 카드와 다르게 보이더라도 재료를 돌려 주문 카드와 일치한다면 올바르게 만든 것으로 인정합니다. 만약 꼬치를 잘못 만들었다면 꼬치를 올린 사람은 자기 꼬치를 회수해야 하며 다음 라운드를 시작할 때까지 꼬치를 만들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즉시 꼬치 만들기를 재개하면 됩니다. 이렇게 누군가 정확한 꼬치를 만들어 주문 카드를 얻었다면 이번 라운드가 종료됩니다. 주문 카드를 얻지 못한 사람들은 재료와 토핑을 막대에서 빼고 다음 꼬치를 만들 준비를 하면 되고요. 주문 카드를 얻은 사람은 접시 위에 있는 자기 꼬치를 아직 가져올 수 없습니다. 왜냐면 손님이 아직 꼬치를 먹고 있기 때문이죠. 주문 카드를 얻은 사람이 새로운 주문 카드를 펼치면 다음 라운드가 시작됩니다. 접시 위에 있는 꼬치는 이때 가져올 수 있어요. 그리고 게임 중 어서옵쇼 카드가 나오면 모든 사람은 즉시 자리에서 일어나서 어서옵쇼라고 인사를 해야 합니다. 가장 먼저 인사를 한 사람은 다른 한 명을 골라 그 사람이 가진 주문 카드 중맨 위에 있는 카드 한 장을 가져옵니다. 만약 아무도 주문 카드를 가지고 있지 않다면 주문 카드 더미에서 한 장을 뽑아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게임이 진행되다가 카드를 펼쳤을 때 영업 종료 카드가 나오면 즉시 게임을 종료합니다. 각자 얻은 주문 카드의 금액을 모두 더해 가장 높은 매출을 기록한 사람이 게임에서 승리합니다. 자, 그럼 용산구 꿈드림 꼬치 가게 오픈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네, 그럼 선생님 먼저요. 해보겠습니다.
예. 재밌다. 알겠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맛있게 드십시오. 아니요? 그건 안 되죠. 그래요. 그럼 내가 더 먹는 거. 맛있게 드십시오. 안 들어. 잘 들어. 예. 맛있게 드세요. 아, 다음 분발해. 다음 분발해. 분발해. 말 죽기 맞네. 자, 가겠습니다. 아, 나 말했네. 있어. 아, 마스크 드십시오. 가시죠. 이 반만큼 먹을게. 아, 배고파. 맛있게 드세요. 틀렸네. 좀 틀렸어. 바로 확인해주세요. 보여주세요, 여기. 오늘 쉬는 거잖아요. 맛있게 드세요. 아니야, 아니야, 나 아직 하고 있단 말이야. 짠, 이렇게 하시면은. 아, 나 맛있는데. 우와. 딱 맛있게 드세요. 어머, 맛있게 드세요. 맛있겠다. 맛있게 드세요. 피망, 새우, 토마토, 치즈, 토마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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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는 토마토, 토마토, 치즈 감싸야 돼요. 진짜 감싸요. 한 번에 다 돌려야 돼요. 안 좋아요. 맛있게 드세요. 자, 다시. 뭐가 나올지 모르니까. 토마토에 배경, 피망, 치즈, 새우. 우리 도와주신 것 같은데? 새우, 치즈, 새우, 새우, 치즈. 맛있게 드세요. 뭐라는지 모르겠네. 배토디. 배토디. 이게 배토디야? 베이컨 토마토. 맛있게 드시오. 맞아? 어떻게 하는 거야? 어떻게 하는 거야? 찌그대그. 난 거꾸로 봤나? 아, 이렇게요? 찌그대그. 뭐야? 쌤 반대로 들어봐. 맞네. 그럼. 아, 이렇게요? 예. 아, 그렇지. 자, 이렇게 주세요. 하! 아이고. 맛있게 드세요. 아, 이거 너무 웃기네. 아, 맛있게 드세요. 무료, 무리야, 무리. 아침 제가 막 그래도 안 됐어, 이거 빨리. 어떻게, 다 걸어줘? 아, 나 먼저 가네? 나 먼저 가네? 오케이, 오케이. 네, 오케이. 오케이. 자, 갑니다. 자, 자, 화! 두 개! 자, 배달이요! 배달이요! 에이. 아, 자, 지금 기대할 수 있어요. 두 개 쉬운데. 자, 해보세요. 어, 크로스. 크로스. 계산해봅시다. 계산할 게 있나? 영상구 꿈드림 꼬치구이의 레스토랑에서 최고의 요리사는 설아쌤이었습니다. 치열하고 재밌는 꼬치의 달인 어떠셨나요? 영상에 댓글을 달아주시는 두 분에게는 추첨을 통해 꼬치의 달인을 보내드릴게요. 다음 달에도 재미있는 보드게임 들고 올 테니까 기다려주세요. 안녕!